분위기 어떻습니까? 이제 법원 주변에 계속 계시니까, 미디어인님. 지금 시민들이 계속해서 그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요. 항의를 하고 있는 차에 보니까 이제 그 코로나 방역 4단계를 4주간 연장을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요. 지금 법원도 상당히 야근 그 예전의 불빛보다 좀더 많아졌고요. 검찰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지금 공안 정국이죠. 지금 여전 탄압 정국 이런 것들이 현 정권이 숨겨야 될 범죄가 많은 것 같고 현 정권이 지금 정권의 존립에 관한 부분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수 있어서 지금 아주 뭐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안에 속사정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는 있다. 일어나고는 있는데 그것을 표현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 갑자기 또 경찰, 그러니까 1인 시위하는, 시민들에 대한 그 경찰의, 어떤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. 뭐, 고발을 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, 전략을 좀 바꿔서, 또 무대응으로, 무관심, 또는 아니면, 뭐, 시민들의 그 목소리를 차폐를 해서, 이렇게 투명인간을 만들어서,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4주간 연장됐다는 이야기는 대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씀하십니까? 10월 3일, 그러니까 이게 그 10월 3일까지라고 하는데요.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10월 3일까지가 아마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. 4주가, 그러면 될것 자영업은 하신 같은데.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자영업은 지금, 그래서 이제 9시에서 선심 쓰듯이, 원래 10시였는데, 9시로 이번에 2주간 줄였다가, 도로 또 10시로 또 늘린다고 합니다. 10시로 늘리면서 아주 선심 쓰듯이, 조삼모사죠, 조삼모사. 원래는, 이게 영업을 국가가 10시까지 해라 마라 하는 그 자체가 아주 불온한 반헌법적인 짓인데 그것을 마치 아주 국가가 자비를 베푸느냐 10시까지 풀어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방역을 이제 4주간 더 하겠다 이건 아주 국민에 대한 조롱이다 저는 생각합니다. 선관위는 또 요즘에 본인들이 이제 그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게잘안 돌아가서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은데. 본인이 여기에서 이제 맞고, 여기서 맞고, 이렇게 아마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, 그런 계획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대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? 일단은 뭐 선관위는 지금 전대미문의 뭐 하여튼 이런 그 선거 부정을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단한 번도 감시받거나 비판받거나 그런 적이 없었을 텐데 아주 아마 곤혹스러울 것이다. 그리고 지금 이게 아마 그 선관위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아주 그냥 난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. 이분들 표정이 예전에는 아주 득이 만만했는데 지금은 중요합니다. 상당히 재개표할 때에도 얼굴 살펴보면 그렇게 좋은 표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범죄자들입니까? 범죄자들이니까 뭐 본인들이 되게 이렇게 수사관들이 수사할 때 그런 뭐 언어라든지 이런 것도 중시하지만 그 소위 그 비언어적 태도 같은 걸 굉장히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까? 예. 그 재검표장에서의 1차, 2차, 3차 가면서 많이 분위기가 다르다는 이야기죠. 지금 현재 드러나는 상황을 보면, 예, 선관위도, 예전에도 예전에도요, 지금, 처음에 부여청량 투표지가 나왔을 때 아주, 당황해하는 기력이 역력했는데, 더 심각한 것 같긴 합니다. 대법관들은 왕이라고 그렇게 하던데 대통령이 아니고 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재판장에서 왕이기 때문에 왕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본인이 왕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요즘에 욕을 실컷 퍼먹으니까 아마 요즘 본인들도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. 가족들이 힘들 것 같다는데. 제가 지금 소리가 문제가 있어서, 그렇습니까? 예. 자, 그럼 이제 오늘 뭐이 본격적으로 배추잎 투표지에 대한 경로 심층 분석을 함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배추잎 투표지 위조 범죄, 위조 사건은 뭐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. 우리나라의 법원 역사에서
재판부가 증거를 위조한 사실은 아마 없을 겁니다. 피고 측은 자신의 뭐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들어 있지만 아마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위변조해가지고 원고 측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뭐 사자성을 쓰면 천인공노할 그런 범죄인 거죠.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99.99%가 되니까 앞으로 이것을 대부분이 어떻게 변호할지, 어떻게 변명할지 상당히 참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대법관과 대법관 관계자들이 위조된 증거물을 원고 측에게 제공한 그런 정황이나 증거물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. 이 문제를 좀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